이번 영상에서는 쉘 프로그래밍 문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제 주석입니다. 일단 주석은 다른 랭귀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설명을 보통 우리가 주석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닉스나 뭐그 리눅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샵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 같은 거,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거 보면 이제 샵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콜론을 주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winini나 뭐 system.ini 이렇게 보시면 세미콜론이 이제 주석으로 사용되는데 이쪽에 배쉬 리눅스 계열은 이제 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줄 단위로 해당 줄은 이제 그 끝까지 주석으로 처리되고 실행과 무관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일단 뭐 사용해 보시면 보통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빈뭐샵 느낌 빈 sh 빈 배쉬 이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샵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스 뭐 포세인 그다음에 뭐 한칸 띠씨 나시든 뭐 이거 뭐 공백은 뭐 무시되는 거기 때문에 뭐 워크를 하시고 헬로 월드 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한 거고 실제 이제 뭐 echo hello world를 든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문자를 출력한다고 주석을 다는 거죠. 일단 그줄 단위로 가는 거고 그 줄에 이제 어떤 그 샵이 사용하면 그 뒤에는 쭉 주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변수죠. 예, 변수. 예, 변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공간을 이거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쉘에서는 변수형은 일단 스트링만 가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쉘은 보통 이제 그 환경 설정 파일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자열로 저장, 영어로 이제 패턴이라든지 뭐 스트링 거의 같은 표현인데 스트링 패턴은 이제 그 문자열 중에 이제 일부를 추출한 걸 영어로 이제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쉘은 이제 그런 문자열이나 그 문자 안에 있는 특정한 패턴들을 처리하는 게 위주다 보니까 형선언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문자를 저장하는 형태대로 인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EXPR이라는 걸 쓴다든지 한 형태대로 이제 그거를 뭐 물론 변환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별다른 시언어처럼 뭐 별다른 형선언 뭐 인티저라든지 뭐 캐릭터형이라든지 뭐 이런 형선언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언어들 초기에 뭐 시언어 뭐만 이제 형선언이 필요했었고요. 최근에 등장한 뭐 펄, 파이썬, PHP 등은 마찬가지로 병선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뭐 PH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A 있고 1을 대입하시면 되고 뭐 출력하면 문자열이구나. 중간에 우리 그냥 더해지면 아 정수역을 자동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랭귀지들은 뭐 형선언 자체를 이제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형태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변수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값. 어떤 변수 영어로 이제 variable이죠. 그 약자로 이제 VA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변수명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equal을 쓰시고, 값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VAR 변수의 value를 저장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쉘에서 이제 변수를 사용하겠다, 이걸 이제 변수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사인을 붙인다라는 거죠. 달러 사인이 바로 뒤에 오는 문자열들을 이제 변수 취급해주는 그런 이제 특수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입 연산자라는 거죠. 대입 연산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쉘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A 이거로 한칸 띄시고 뭐 1, 뭐 시언어나 이런 것들은 뭐 공백에 이렇게 있어도 다른 랭귀지들은 되는데 일단은 쉘에서는 반드시 공백 없이 딱딱 붙이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변수명은 이제 뭐그 대시를 제외한 특수 문자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거의 다른 랭귀지들하고 조금 뭐 유사한데 일단은 알파벳 조합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수 문자 숫자로는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쉘은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형태가 강하다 보니까 뭐 독특한 이런 이제 조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를 선호할 때 다음과 같이 달러 사인하고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서 하는 형태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네임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뭐 A면 B, A, B가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변수에 들어있는 값으로 치환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뭐 유저 입구로 뭐 포세인이었어요. 그러면 유저라는 변수에 포세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변수명 자체를 여기다 유저라고 쓴다라고 하게 되면 유저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유저에 들어있는 값이 포세인이지 않습니까? 포세인은 그러니까 달러 사인 포세인이 되는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뭐 당장 어려우시면 뒤에 제가 예제를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뭐 하나씩은 뭐책 자체가 이쉘 프로그램 책이 아니다 보니까 예제가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실 정도로 이제 한두 개씩 제가 게이지를 넣어놨거든요. 뭐 그때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네임이란 변수에 들어있는 값으로 이제 치환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콜론 입구로 하는 거 하면 밸류 값이 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 네임이 널이에요. 널. 그러니까 네임이 위뭐 행이나 다른 행에서 어떤 선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밸류로 지정한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당돼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네임이 이쪽에서 할당이 되어 있었어요. 이 네임이란 변수에. 그러면 예, 그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변수의 이제 기본 값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임이 널이 아니라면 밸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저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딱한 번만 사용할 때 기존의 값이 있을 때 밸류를 사용하는데 딱한 번만 이제 사용할 때 플러스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네임 마이너스 밸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네임까지 있다면 그 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없으면 네, 그 일시적으로 딱한번 네, 밸류를 사용을 하는데 네임의 밸류 값은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없는 경우에 딱한 번만. 역시 이것도 이제 일에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근데 물음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네임 값이 있다면 이제 그 값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값이 없으면 이제 에러를 나타난다라는 거죠. 에러를 나타내는데 밸류 값을 출력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처럼 에러 처리를 하면서 이제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다음 샵 네임 하게 되면 이제 그 네임의 문자 길이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문자에 되게 긴 경우에 이제 그 길이가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뭐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네임하고 콜론하고 옵셋이라고 되어 있죠. 옵셋.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옵셋만큼 삭제하는 겁니다. 뭐 특정한 문자를 줬을 경우 그 문자를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반환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옵셋만큼 세서 삭제를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반환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조금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어려우실 텐데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제를 제가 더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S라는 이제 환경 변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입력 필드 구분자랍니다. 구분자를 지정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릴 때 글자를 구분하기 쓰이는 이제 문자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뭐 스페이스나 탭이나 뭐 계획 문자 같은 거를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쉘에서 많이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아그멘트 변수. 요거는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 짤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위치 매개 변수 요 부분 달러 사인 12뭐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저헤드하고 아이디. 보통 이제 사용자를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사용자를 추가하게 되면 유저에 대해서 아이디 찍으셔야 되죠. 그다음 패스워드 아이디를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귀찮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유저 뭐 A라는 뭐 명령을 만들었어요. 그냥 뭐 포세인 하고요. 패스워드를 뭐 1234로 하겠다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포세인에 1234 보여준 사용자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저에 대한 스크립트는 상당히 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유저헤드 포세인한다면 PASS에 포세인하고 두번 1, 2, 3, 4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바로 유저 A라는 스크립트로 이제 요첫 번째 값을 요게 이제 달러 사인 2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접값 받고 패스워드는 달러 사인 2로 받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짠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관리가 하기 편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경우가 되겠죠. 사용자 추가하는 게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요 아그멘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특별한 위치를 내장한 변수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위치 매개 변수, 포지셔널 파라미터라고도 이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매개 변수는 부를 때 이제 스크립트 명령행의 인자를 담당한다는 거죠. 첫 번째 명령행,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cp a.txt 네, b.txt를 복사했다고 하면, 만약에 cp라는 게 스크립트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xt가 $1이 되는 거고요. b.txt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 매개 변수는 그냥 1, 2, 3, 4 되는 거고, 만약에 세 번째다, 그럼 $3으로 된다는 거고,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스크립트 파일명은 0과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고요. 자, 이때 정리해 보시면 $0이 실행된 스크립트 명, 자기 자신 자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1이 첫 번째 아기멘트죠. 스크립트에 넘겨진 첫 번째 아기멘트. 달러사인 2가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달러사인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사인 샵이 이제 넘겨진 아기멘트의 개수죠. 이것도 프로그램 짤때 중요하죠. 만약에 복사하는 명령어인데, 이런 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실행해서 어떻게 되냐면, 복사하는 스크립트예요. 근데 CP하고 만약에 a.txt를 끝났다고 쳐보죠. 데스네이션이 없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오류 처리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개수를 세요. 아기멘트가 하나밖에 없다. 하나 이하가 있다. 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이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오류라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뭐 실무에서 짠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아기멘트 개수가 뭐두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복사라고 하면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류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찾아요. 그래서 아기멘트가 하나 이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드 메시지 뿌려주고 네, 사용법을 화면에 출력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수를 세는 게 네, 달러사인 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쓰이진 않지만 달러사인은 그 실행한 스크립트의 PID입니다. PID 값이 뭐인지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러사인 아스테릭스 그 별마크는 스크립트 전달된 인자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저장을 하면서 IPS 변수의 첫 번째 문자로 이제 구분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전체를 하나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네, 그첫 번째 문자로 IPS에 저장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지정한 문자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전달될 때는 통으로 전달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사인 골뱅이는 이제 달러사인 아스텍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IPS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전체로 통으로 받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많이 쓰이죠. 그 실행된 어떤 스크립트의 반환 값이 뭔지를, 마지막으로 실행된 스크립트의 반환 값이 뭔지를 체크하는 건데, 네, 보통 이제 에코하고 달러사인 물음표로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0이면 참이고요, 1이면 거짓이 반환됩니다. 또는 이제 1 이상, 보통 쉘 프로그램에서 1번서부터 뭐 127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류 페이지를 처리하거든요. 어쨌든 0이 참이고요. 그냥 보통 초기에는 1로 그냥 오류 값을 다 처리를 했는데, 에러가 거짓 값을. 최근에는 이제 1 이상의 값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사인 하이픈 빼기 기호로 마이너스 기호로 할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쉘이 호출될 때 사용한 옵션들 같은 것들을 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예,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예제는 뭐냐면, 네, 이 중괄호죠. 이 중괄호 이제 대체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성. 좀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는데. 자, vi,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테스트.sh 해보겠습니다. 네, 샵. 네, 느낌표 빈배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num equal 2죠. 변수는 그냥 num equal 2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echo 하고요. 뭐 this is the 하고요. 달러사인 curly brace 하고 num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end 해보겠습니다. 중괄호.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네, 이 중괄호를 어떻게 쉘에서 인지하냐는 거죠. 다시 표머리에서 cat 테스트.sh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예, 귀찮으니까 그냥 sh 하겠습니다. sh.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니까 정석대로 한번,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니까 정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There is money at their test SH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보통 CHMOD, CRO, test.sh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지금 패스가 설정되어 있지만, 정석대로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점 슬러시 하시면 되겠죠. 자, cat test.sh 보겠습니다. 자, 점 슬러시 test.sh 이렇게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num이라는 환경 변수가 있죠. 환경 변수, 아니, num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럼 이 중괄호를 묶으면 이 num이 저장되어 있는 값을 대체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echo는 뭐 그대로 출력하는 거고요. 이제 end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cho end. 만약에 이게 그러면 달러 사인 num d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달러 사인 num 한 다음에 nd 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numnd라는 변수명을 찾는 거죠. 없기 때문에 뭐 this is 더까지만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렇죠? 이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아 조금 변형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뭐 추가를 해보면 yypp 한번 해보죠. 그냥 이제 num 했을 때 나옵니다. 그냥 num만 썼을 때이 경우에 문제가 없죠. 자, numnd가 있고 그 다음에 num nd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네, get test.sh. 점수로 test.sh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따라서 num이 변수의 값을 출력했다는 거죠. 위에 선언됐기 때문에 this is the e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numnd는 뭐냐면 대체하는 거잖아. 네, 값을 대체하고 그대로 출력해달라는 것 때문에 END, 세컨드라는 뜻이 되겠죠.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중괄호 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변수명을 찾는 겁니다. numnd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여기 값이 나오겠지만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 하게 되면 이게 변수 값하고 어떤 이제 다른 문자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할 때 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형태고요. 이것도 이제 지정되어 있는 문자열하고 네, 특정 문자열하고 붙여서 네, 사용할 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이제 뭐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걸 비워놨습니다. 네, 비워놨어요. 비워놨을 때, 이꼬를 줬을 때, 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이꼬르라고 하게 되면 이꼬르가 뭐냐면 널인 경우에 이거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널인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각각 한번 실행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먼저 없는 거요. 제가 VAL을 했어요. 네,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VAL 해보죠. 자, 샵 느낌표 빈배시 가정. 자, 그 다음에 네. 뭐 VAL하고 예, 공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없죠. 자, 그 다음에 달러 사인 하고요. 컬리 브레이스 하고요. 자, VAL 콜론 이꼬로 이제 LS가 되는 겁니다. LS.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널 VAL이 is 널인 경우죠. 널인 경우. 네, 슬래시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시원한 스타일이죠. 자, 다시 이제 해볼게요. 자, cat VAL이 여기 되어 있죠. 그럼 SH 하시고요. 그냥 SH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VAL 하시면, 그 VAL한 변수에 이제 L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LS라는 명령 자체가, 네, 실행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널이잖아. 널인 경우에 이렇게 실행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VAL 하시고요. 자, YYP 해보고, 여기 이제 조속 처리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속 처리를 하시는 거고, VR is PWD를 넣었을 때, 값을 PWD를 대입 한번 해보죠. 줄 맞춰줄게요. 보기 좋게요. 저장하고요. 다시. 자, get VAL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null인 경우, 요 equal의 기능이라는 거죠. 값이 VR 변수 null인 경우에는 되는데, 이번에는 PW를 줬다라는 거죠. PW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 볼게요. SH 하고, 점 찍을게요. 점 하고 VAL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기본에 값이 있기 때문에, equal LS 한 값은 어떻게 된다? 예, 무시돼요.
무시가 되고 PWD라는 값이 변수에 대입되는 거고, 실상에 이제 PWD라는 명령이 이제 출력이 되면서 다시 명령으로 인지를 합니다. 명령 인지가 되면서 PWD가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요. 이건 뭐 이해가 되실 거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쉘 프로그램에 설명을 드리는데, 뭐,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들을 먼저 다 이해를 하시고, 변수가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변형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급 관리자로 어떻게 고급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순수하게 자기가 이렇게 고민해서 짜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짜여진 소스를 가지고 올 것일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든 시원 소스를 얻었다,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면서 그걸 쉽게 이해하시겠다 그러면 조금씩 자기만의 기능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능을 변경해 본다든지 하면서 소스를 수정하면서 이제 그때의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언어의 문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법으로 다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하나씩 만들어 간단한 건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거는 짜여진 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다가 수정을 해서 하는 거를 저는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렸죠. 널인 경우에 대입을 하는데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럼 뭐 비교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클리어 하고요. 에코하고요, 달러 사인, DIR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없어요. 이꼬로 했을 때 어떤 거, 이꼬로부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꼬로는 저장을 해버립니다. 에코 하시고요, 달러 사인, 하시고, DIR 하고요. 자, 콜론 하시고, 이꼬로 하고, 뭐, DIR를 템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는 템프를 대입하라. 엔터를 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널인 경우에는 대입하라는 거. 대입이 되어 있어요. 에코 하시고, 달러 사인 DIR 하시면 계속적으로 여러 번 실행해도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한 번만 저장이 되고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 하고요. DIR 있기 때문에 넣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없는 거 DIR2를 해보겠습니다. DIR2라는 변수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템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네네네네. 자, DIR2 갑니다.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다시 DIR2에다가 이꼴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템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프. 자, 엔터를 쳐보죠. 자, 그러면 에코라는 그 변수에, 그러니까 그 DIR2라는 변수에 템프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렇지만 다시 이제 DIR2를 출력을 해보잖아요. DIR 출력을 해보면 어떻다?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값인 DIR1에다가 템프를 넣어볼게. 어떻게 되나? 그럼 DIR, 죄송합니다. 이 값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 건지 아닌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템프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템프 말고 뭐 USR이라고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는 설명드린 대로 그 기존에 값이 없는 경우에만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템프가 있었잖아요. 반응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이죠. DIR 널인 경우에 템프를 대입하지만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echo $DIR 한번더 했을 때 값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 예제,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하고, 요거를 그냥 하나로 제가 그 포지션 다 테스트 한 거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vi 테스트.sh 4라고 했어요. 아마 지금 그런 부분에 의문을 불러서, 그 책에 제가 테스트 위에는 테스트인데 갑자기 테스트 4.sh가 뭐냐면, 원래 제가 쉘 프로그램 예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이 쉘 프로그램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를 이제 쉘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다 보니까 예제를 제가 막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2, 3, 4가 사실은 어딘가 예전에 책을 썼을 때는 있었는데,
네, 좀 내용이 너무 많다고 줄이는 과정에서 예제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중요한 예제이기 때문에 빈배시 하시고요. 에코, 네, 디스 스크립트의 파일 달랍사인형 자기 자신이라는 거고요. 에코 아규멘트 카운트 이즈 달러사인 샵이고 이건 개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 프로세스 아이디 이제 PID 값은 달러사인이 되는 거고요. 에코 아규멘트 리스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 달러사인 아스테리크 콜론 달러사인 0입니다. 달러사인 아스테리크 요걸 이제 백슬래시 준 거는 화면에 요게 지금 달러사인 아스테리크가 인자값 전체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스펙 틀렸네. 아규멘트인데. 아, 근데 요거는 이제 화면에 달러사인 아스테리크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복사기 YYP 하고요. S 별표를 N마크로 이렇게 출력 하나 더 있었네. 아, 예, 죄송합니다. 히스토리 쓰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될것 같고요. 아규멘트 맞죠? 그 다음에 YYP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1번이죠. 1번은 달러사인 1이 되는 거죠. YYPP. 요거는 이제 S1을 2로 바꾸고 G. 요것도 S1을 3으로 G. 뭐 이거 일일이 다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예, 됐습니다. 네, 다시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cat, 네, 테스트, 네, 4.sh가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4.sh 되는 거죠. 실행 건 접으죠. chmod 75 tilde. 이제 이게 이제 아 틀리라네. 아, 테스트의 4.sh. 이제 요게 이제 아규멘트를 배우시면 ch 뭐 이런 식으로 이게 ch면 7로 하기 힘들잖아요. ch하고 테스트.sh만 찍으시면 뭐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 짜셔야 돼요. 짜신다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cat 테스트.sh 아 4.sh죠? 점슬러시 테스트 4.sh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규멘트 줘야 되죠. 세 개까지 적기 때문에. AAA, BBB, CCC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자 일단 디스 스크립트 파일하고 자기 자신의 파일명 자체가 달러사인 0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필드 점슬러시 주면 점슬러시가 그대로 나오고요. 뭐안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안 적겠다. 그러면 다시요. 테스트 4.sh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저희가 지금 실행관련 줬기 때문에 AAA, BBB, CCC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되는 경로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스크립트 파일은 home 밑에 포세미테스트.h.h가 실행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rgument count 달러사인 샵이죠. 총 3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한 프로세스 PID가 이제 이걸 실행하는 순간에 4675번이 할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달러사인 그 아스테이크랑 엔마크가 이 전체를 한 번에 가져오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IPS를 쓰냐 안 쓰냐 이게. 아니, IFS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인자값을 하나로 받는 거고요. IFS 쓰는 예제는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전체 아규멘트를 한 번에 받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규멘트 1번이 첫 번째 거 AA, BBB, CCC 된 거죠. 그래서, 요 아규멘트와 관련된 요 예제들은, 뭐, PID 값은 안 쓴다고 하더라도, 아규멘트 처리하는 게 사실은 쉘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